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 12월 18일 저녁 8시 TVN 스포츠. 할라인 아루바입니다. 미켈 스크레더스.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15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1레인 오스트리아의 하이코 기글러. 198cm의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슬라임 브라질입니다. 카이오 품푸티스. 51초 83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In lane 2, representing Spain, Carlos Colmarty. In lane Spain, Carlos Colmarty. 52초 32의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9위로 올라왔습니다. 쇼트코스 대회 첫 출전입니다. Michael Andrew. 6레인은 미국입니다. 마이클 앤드류. 쇼트코스 대회에서 6개 금메달과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고 기록은 51초 1입니다. 3레인 캐나다 하비에르 아세베도. 51초 38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lane 5, representing United States of America, Shane Casas. 5레인 미국입니다. Shane Casas. 51초 96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n lane 4, representing France, Maxime Grousset. 4레인 프랑스의 Maxime Grousset. 네, 자유형 100m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51초 49의 최고 기록을 이제 예선전에서 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예, 두 번째 조 8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클러의 모습도 보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m 개인 혼영 준결선 두 번째 조입니다. 네, 이제 접배평자 25m씩 한 선수가 전부 하게 됩니다. 예. 출발 반응 속도는 2레인의 콜 마르티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만 25m 지점 터널스틸 당시는 마이클 앤드류 선수, 6레인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네, 10초 21의 기록으로 가장 좋은 기록을 터냈습니다. 네, 예. 지금 5레인의 샤인 카사스 선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기세가 좋은 카사스 선수가 또 한 번 50m 지점 가장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5레인과 6레인 순, 미국의 두 명의 선수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위와 지금 2위권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모든 선수들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6레인이 가장 빠르죠, 네, 이번에는. 네, 당시 앤드류 선수 1위로 통과했습니다. 자유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법인데요.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3, 4, 5, 6레인 다 비슷비슷합니다. 6레인과 4레인. 4레인이 네.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4레인, 6레인, 5레인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 2조에서 했던 선수들 굉장히 기록이 좋아요. 네. 지금 2위를 했던 앤드류 선수가 51초 40, 그리고 3위를 한 샤인 카샤스 선수 51초 42, 그리고 이제 3레인이었던 아세베도 선수 51초 46으로 정말 이제 0.1초 사이에 2, 3, 4등이 다 들어왔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네. 좀 들어오게 됐고요. 마지막 터치가 얼마큼 잘 맞았느냐에 따라서 또 선수들의 이제 터치 싸움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보시죠. 마지막 터치에서는 뭐 문제가 없었을 테고요. 네, 자영에서는 뭐 터치 종목에서 네. 준결선 전체 1위였던 막신 크루셋 선수가 이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합산 순위가 나올 텐데요. 51초 40의 기록으로 마이클 앤드류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찍었고요. 콜 마르티 선수까지 51초 97, 이렇게 8명의 선수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51초 99를 기록했던 마스모토 선수는 아쉽게도 결선 진출은 좌절이 됐습니다.